핵심 콕콕 조리 기능사 필기 문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생 관리 시작하겠습니다. 1번, 개인 위생 관리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먼저 정답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반지, 귀걸이 등 장신구의 크기가 작은 것이라면 착용해도 무방하다. 안 됩니다. 이 작은 것이라도 착용하시면 안 되는 게 실제 바쁘게 일을 하시다 보면은요, 이 작은 장신구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하필이면 음식물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도 착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1번부터 3번까지는 네, 맞는 말이겠네요. 보시면 뭐 조리복, 조리모자, 앞치마, 조리 안전화 등을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착용한다. 항상 손을 깨끗이 세척하고 조리 과정에서 머리, 코 등을 신체 부위를 만지지 않는다. 손톱은 항상 짧게 유지하며 매니큐어나 반지를 착용하지 않는다입니다. 2번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위생이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가? 네, 식품첨가물 기구까지 되어 있는데요. 여기 4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등 포장까지도 네, 음식에 대한 위생을 말합니다. 이렇게 나오면요, 좀 길다란 여기를 포장까지 되어 있는 거를 대상으로 네, 체크하시면 됩니다. 3번 식품위생의 목적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바르지 않는 것은 네, 1번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국민 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으로 생활습관병과 같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한다. 아닙니다. 정답은 3번 질병치료가 아니라요, 식품은 그리고 식품학에서는 항상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치료가 있다 그러면 오답을 오답입니다. 4번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니다. 4번 주방위생관리의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1번 조리장은 매일 1회 이상 청소를 하고 청결하게 유지한다. 조리기구와 기기와 기구는 사용 후 깨끗이 세척을 하고 소독한 후 정돈하여 보관한다. 식품은 항상 냉장시설에 보관한다? 아닙니다. 네, 이 항상은 아니죠. 항상이 아니라 이 식품이라는 것은요, 냉동에 보관하거나 건조식품들은 네, 건조해서 보관하실 수 있는데 이 항상은 아니죠. 식품마다 각각 다릅니다. 4번 매주 1회 이상 소독제로 소독을 한다. 예, 입니다. 5번 식품 등의 표시 기준상 유통기한이 의미하는 범위는? 네,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합니다. 출고일로부터 대리점의 유통이 허용되는 기한 아니죠. 네, 유통기한이란 제품이 만들어진 날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적어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럼 3번 해당 식품의 섭취가 허용되는 기한? 아니죠. 네, 정답은 1번입니다. 6번 미생물의 수분 활성도가 바른 것은 수분 활성도? 미생물? 여기에서는요, 새, 효, 곰을 기억을 하세요.
새우곰이 이렇게 새우곰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거꾸로 이렇게 새우곰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수분활성도란 무엇이냐면 수분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순서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세균. 네, 세균이 가장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고요. 보시면 곰팡이가 제일 뒤에 있죠. 이 곰팡이는 수분을 가장 적게 필요로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7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의 크기의 순서로 바른 것은 하면서 지금 한 번은 수분 활성도를 물어봤고요. 또한 번은 크기의 순서를 물어보는데 이렇게 활성도를 물어보거나 크기의 순서를 물어보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우곰을 또 찾으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새우곰을 거꾸로 찾으시면 돼요. 지금 여기 새효곰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죠? 이번에는 3번이 정답이겠네요. 보시면 그러면 이제 수분 활성도는 우리가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걸로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요걸 먼저 요걸 보도록 하죠. 곰팡이, 효모, 스피로에타, 세균, 리케차, 바이러스에서 지금 곰팡이가 이렇게 처음에 나와 있고요. 중간에 효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균이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미생물의 크기 순서에서 그럼 작은 거는 뭘까요? 가장 작은 거. 가장 작은 거. 네. 가장 작은 것을 찾아라. 하면 바이러스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이 바이러스는 크기가 작아서 육안으로 보이지도 않고요. 세균 여과기를 통과를 하여서 네. 가장 작은 미생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유형을 뭐 수분 활성도를 물어볼 수도 있고 크기 순서를 물어봤을 때 가장 작은 거는 바이러스, 가장 큰 거는 곰팡이 이렇게 찾아내실 수 있겠죠. 8번. 다음 중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은 네, 보시면 이제 저온균, 중용균, 고온균, 초고온균까지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은 이렇게 네 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온도를 보시면 좀 서늘하게 있을 때보다는 이렇게 따뜻한 온도, 네. 25에서 37도 정도 따뜻한 온도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균.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보시면 여기 약간 서늘한 온도 있죠? 요거는 부패를 일으키는 부표균이고 또 여기 보시면 55에서 60도씨 정도면은 좀 뜨겁죠. 그래서 온천에서 서식하는 온천균입니다. 그 이상이 초고온균입니다. 9번 중온균 증식의 최적 온도는 찾으실 수 있겠죠? 25에서 37도씨입니다. 10번, 식품 공전산 비온이라 함은 몇 도씨인가라고, 네, 물어보면요. 자, 여러분, 미온이라고 하면 미온. 열이 약간 있는 거예요. 열이 좀 있어요. 네. 이제 병원을 가시면 여러분이, 아, 미열이 있어요. 라고 이제 하는 온도인데요. 보통 사람의 체온이 36.5. 에서 뭐 6, 7, 뭐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그 사이의 온도를 찾으시면 되는데, 여기 30에서 40도가 있네요. 미온은 30에서 40도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식품 공전상에서 지금은 미온을 물어봤지만, 보통 이제 표준 온도를 찾아라라고 했을 때는 20도시고요. 실온을 찾아라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1에서 35도 이렇게 체크를 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이 표준 온도가 좀 주로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11번. 일반적으로 식품 1g 중 생균 수가 약 얼마 이상일 때 초기 부패로 판정하는가에서 이제 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부패, 어느 정도 돼야지 초기 부패라고 판정을 할까요? 10에 7승. 보시면 10에 7에서 뭐 8, 이런 문제도 있고요. 네, 뭐8 이렇게 나올 때도 있는데요.
네, 10의 7승에서 8일 때 아, 초기 부패구나라고 판정을 합니다. 문제에서는 이제 이렇게 네, 7, 8 이거를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12번 식품의 신선도 또는 부패의 이하학적인 판정에 이용되는 항목이 아닌 것. 네. 신선도, 네, 부패, 네, 이해학적인 판정. 그리고 여기에서 좀 이상한 게 보이죠. 히스타민 함량, 휘발산 염기준소, 트리메틀라민, 얘는 괜찮은데, 당 함량? 체크할 수도 있겠네요. 당 함량이 아닙니다. 그러면, 부패 시 생성되는 물질을 한번 볼까요? 이제 문제에서 부패 시 생성되는 물질을 찾아라 이렇게도 출제가 되는데요. 뭐 아민, 암모니아, 인돌, 항화수소인데 뭐 아닌 것은 하면 여기에서 아민, 암모니아, 인돌, 항화수소가 아닌 것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식품의 부패란 주로 무엇이 변질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네, 무엇이 부패이죠. 부패는 단백질이 변질된 것입니다. 그럼 다음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부패, 변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변질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네, 부패, 변패, 산패, 발효 이렇게 변질에 대해서 네 가지가 나왔네요. 부패, 탄수화물 식품이 혐기성 미생물에 변질되는 현상. 아까 우리가 부패는 단백질이 변했다고 네 체크를 하고 왔죠, 문제를. 그리고 이제 2번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패, 단백질 이외의 식품이 이외의 식품이 미생물에 의해 변질되는 현상. 그러면 단백질 이외의 식품이 뭐냐? 탄수화물. 보통 탄수화물이요. 단백질 이외의 식품입니다. 그리고 산패 유지가 공기 중에 산소, 일광, 금속에 의해 변질되는 현상으로 이 유지라고 하는 것은 뭐 식용유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버터, 마가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기름도요. 그리고 4번에 발효. 발효는 탄수화물이 미생물의 작용을 받아 유기산, 알코올 등을 생성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바르지 않는 것은 지금 탄수화물 식품이 뭐 부패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여기 이 부분 혐기성 미생물에 의해 변질되는 현상이 여기는 맞는데 어떤 부패는 단백질이 혐기성 미생물에 의해 변질되는 현상인데요. 한번 그럼 혐기성 미생물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혐기성이란 산소를 싫어해요. 네, 산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는데 뭐 편성 혐기성 요거는 절대적으로 싫어합니다. 산소를. 그리고 통성 혐기성은 성격이 좋아요. 그래서 뭐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편성 혐기성이 뭐냐? 통조림. 네, 밀폐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통조림 같은 경우에는 편성 혐기성이고요. 그럼 통성 혐기성은 뭐예요? 그러면 효모입니다. 효모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이 통성 혐기성. 얘는 뭐 산소가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상관이 없고 그런 아이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15번 문제를 한번 풀고 다른 문제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변질의 종류가 다른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뭘 것 같아요? 네, 발효죠. 지금 위에서 보시면 부패, 변패, 산패는 변질이 되면 먹을 수가 없는데요. 발효라는 것은 미생물의 작용을 받아서 유기산하고 알코올 등을 생성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변질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문제로 한번 유형을 한번 바꿔서 다른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미생물에 의하지 않는 변질, 미생물에
의아하지 않는 변질. 네. 앉는 변질 하면 뭘까요? 여기 보시면 유지가 공기 중에 산소, 일광, 금속을 만나서 네, 변하는 거라고 했어요. 여기는 지금 미생물에 의한 변질이 아니라 예, 유지가 산패되는 거잖아요. 산소나 일광을 만나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도 예, 출제가 될 수 있는 거죠. 16번. 다음 중 과일 채소의 호흡작용을 조절하여 저장하는 방법은? 이제 식품의 저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작용을 조절하여 저장하는 방법, 그 중에 과일하고 채소네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스 저장법, 다른 말로 CA 저장법이라고 합니다. CA 저장법. 요렇게도 나옵니다. 17번. 수확한 후 호흡작용이 특이하게 상승되므로 미리 수확하여 저장되면서 호흡작용을 인공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과일류와 거리가 먼 것. 네. 후숙과일을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네. 레몬입니다. 보면 사과나 아보카도,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후숙과일이고요. 그러면 한번 여기 호흡작용 조절이 불가능한 과일을 보시면, 뭐, 레몬, 지금, 라임, 파인애플, 오이, 고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파인애플 같은 경우 후숙과일로도 알고 계신데 파인애플이 후숙과일은 아닙니다. 18번 빙가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읽어볼게요. 빙가류의 종류에는 아이스크림, 파르페, 셔벗, 무스 등이 있다. 지방이 많이 함유된 빙가류는 열량이 높다. 맞죠? 자, 비타민류는 냉동에 의해 성분의 변화가 심하게 일어난다. 여기가 네, 오답이네요. 셔벗은 시럽에 과일즙을 첨가하였거나 과일의 젤라틴, 달걀 흰자를 첨가하여 얼린 것이다. 예, 맞고요. 지금 비타민류 같은 경우 네, 성분이 심하게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냉동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 여기가 네, 오답입니다. 정답. 19번 다음 중 채소로부터 감염되는 기생충으로 짝지어진 것은 채소로부터 기생충 이제 기생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지금 채소죠. 폐육충, 선모충, 무구조충 요거는 채소가 아니네요. 그래서 정답은 편충. 네. 그리고 20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육류로부터 감염되는 기생충이 아닌 것. 육류네요. 네. 지금 무구조충, 선모충 맞고요. 지금 이 십이지장충, 네. 유구조충 되지 맞습니다. 그럼 이 십이지장충은 뭘까요? 네. 십이지장충은 여기에 있는 이 구충과 같은 아이예요. 예, 이름이 다른 같은 아이입니다. 이게 구충이 이름이 두 개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 닭은 뭘까요? 네. 십이지장충처럼 닭도 이름이 좀 긴데요. 만소니 열두조충입니다. 이름이 길죠? 만소니 열두조충. 조자. 아, 이거 무슨 조류구나. 조류. 그런데 닭이 모가지가 아주 길어요. 목이 길죠. 그래서 이름도 아주 깁니다. 보시면 여기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이 뭘까요? 이 기름은 제가 십이지장충을 네. 이제 꼭 무슨 운동화끈 같잖아요. 이렇게 길어요. 십이지장충이. 네. 그리고 여기서 이 구충, 십이지장충 같은 아이인데 구충에서 좀 이해하실 게 있는데 이 구충은 피부로부터 감염이 됩니다. 피부. 네. 지금 꼭 그 거머리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피부로부터 감염되는 이거 구충. 이렇게
그이 아이가 여기 앞에 빨판이 있어요. 네, 그래서 피부로부터 감염되는 기생충, 예, 구충입니다. 21번. 다음 숙주에 연결이 바르지 않는 것은? 여기에서는 이제 숙주를 아셔야 해요. 숙주가 뭐예요? 할 텐데, 숙주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1숙주, 2숙주, 그리고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1숙주, 2숙주, 여기 사람이 있겠죠.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이 뭔가 간염이 됐어요. 그런데 얘를 먹고 간염이 됐어요. 근데 얘는 또 얘를 먹고 간염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두 단계를 거쳐서 사람에게 와서 이숙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뭐 왜우렁이라든지 붕어랑 잉어는 어디서 살아요? 네, 맞아요. 어패류예요. 네. 생선이죠. 생선. 어패류. 어패류. 예. 그리고 요거 문제를 풀기 전에 여기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여기는 육류예요. 육류. 여기는 채소예요. 채소. 채소는 예, 숙주가 없습니다. 숙주 없어요. 바로 감염됩니다. 상추 깻잎 바로 먹잖아요. 그래서 바로 감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육류는요, 여기 뭔가 하나 거쳐오네요. 우리 돼지고기 먹으면 사람이 돼지고기를 먹는 거죠. 네. 여기는 사람이 상추를 바로 먹는 거죠. 여기는 중간 숙주가 없고요. 여기는 사람이 돼지고기를 먹고 감염이 돼서, 숙주가 하나가 있구나. 육류는 숙주, 1숙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패류는 숙주가 두 개입니다. 이렇게 두 단계를 거쳐서 사람에게 옵니다. 이 문제가 좀 자주 나오고요. 좀 어렵기도 하고, 좀 힘든 문제이기도 한데요. 한번 저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읍충, 폐읍충, 뭐, 욕구가읍충, 광정열둘조충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뭐, 여기에다가 뭐, 다른 거를 하나씩 이렇게 좀 다른 아이들을 이렇게 갖다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찾아라라고 오답을 만들어내는데요. 간읍충을 볼게요. 간읍충은요, 왜우렁이가 있어요. 간염이 됐겠죠? 붕어나 잉어가 왜우렁이를 잡아먹었어요. 사람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1, 2단계를 오는 건데요. 이걸 외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간읍충은 가하는 네, 가는 이응 이응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이응 이응 이응이죠. 이응 이응 네, 가는 이응 오케이 오케이라는 그런 건데, 제가 이제 좀 쉽게 외우시라고 이런 방법을 했었는데요. 뭐, 붕어, 잉어 못 외웁니다. 은어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는 그냥 이응, 이응. 동그라미가 많아요. 이응, 이응. 이렇게 가는 이응, 이응. 그러면, 폐읍충은요. 예, 저는 폐, 다, 가, 개. 폐다, 가, 개. 폐, 다, 가, 개. 예, 말이 좀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폐다 가게입니다. 그리고 요코가와 흡칭은요, 요다은, 예, 요다은, 요다은. 처음엔 단순하게 이렇게 외우시면서 몇번 반복을 하세요. 광절 열두조충은요, 물벼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아니네요. 네, 물, 송, 연, 여기 가는 이응이 전부 이응, 이응이에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여기는 지금 요, 다, 은 하고 요다은 하셨죠? 그러면 여기는 광, 물, 송, 연, 회, 이거는 회로 생식했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외우기 쉽게 광, 물, 송, 연, 회입니다. 광물송년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송연회 반복하세요. 22번 사람이 중간 숙주인 것은
사람이 중간 숙조인 거는 바로 말라리아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해요. 자, 말라리아는 모기가 말라리아 감염자를 물고 말라리아 원충이 모기 체내에 유입되어서 또 말라리아 원충을 형성한 후에 모기가 다시 다른 사람을 물면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 숙조인 것은 하면 바로 말라리아 이렇게 찾아내셔야 합니다. 23번 모든 미생물을 제거하여 무균 상태로 하는 조작은 여기에서 이제 무균이라 하면 멸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멸균. 네, 이제 미음이기도 하기도 하지만 네, 멸균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소독력의 크기를 한번 보면은요. 멸균. 네. 살균. 소독. 네, 멸균이 가장 크고요. 방부는 일시적인 효과입니다. 그럼 이 멸균은 얼마나 멸균일까요? 아포. 이제 우리 책에 좀 많이 나오는 아이가 아포예요. 아포가 뭐나? 알이에요. 알. 이렇게 알을 싸고 있는, 네, 이 알까지 다 사멸을 한다 해서 멸균입니다. 24번. 우유살균법이 아닌 것은, 네, 여기에서는 이제 우유살균법하고 이제 이렇게 우유살균법으로 이제 자주 나오는데요. 온도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온살균법 하면 61에서 65도씨, 그리고 30분간 가열 후 급속냉도, 냉각이라고 돼 있고요. 고온은요, 10도씨 정도 차이가 나죠. 네, 엄청 높은 온도는 아니에요. 10도씨 정도 차이 나는 70에서 75도씨에서 20초 내에 가열 후 급속 냉각. 초고온 순간, 이 순간은요, 130부터 140 사이에서 2초간, 순간이니까 1, 2초 정도. 하지만 굉장히 높죠. 130에서 140, 2초간 가열 후 냉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온 장시간이 있습니다. 이 장시간은 뭘까요? 60분간 가열하네요. 바로 통조림입니다. 그래서 우유살균법을 아닌 것은 이라고 문제가 좀 자주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장시간 하지 않아요. 네, 우유는 장시간 하지 않아요. 장시간은 통조림같이 밀봉되어 있는 네, 것을 장시간 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비교적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꼭 맞추셔야 합니다. 25번 식기소독에 가장 적당한 소독제는 해서 식기소독이 나왔어요. 이거는 먹어도 되는 네, 거겠죠. 먹어도 탈이 없어야 될 텐데요. 지금 보시면 비눗물, 하이타이, 염소, 알코올이 나왔네요. 네, 정답은 염소 용액입니다. 그러면 26번 수영장 소독, 과일, 채소, 식기 소독에 사용되는 것은 이라고 나왔는데요. 아까는 식기 소독이 나왔고요. 이제 수영장 소독이네요. 수영장 소독도 먹어도 탈이 없어야 될 텐데요. 자, 여기에서 수영장 소독하면 클로르칼키를 찾으셔야 해요. 지금 식기 소독은 염소용액, 이거는 이제 그 먹는 물 소독, 그러면 뭐 식기, 먹는 물 하면 염소용액, 그리고 수영장 소독이라고 하면 클로르칼키입니다. 클로르칼키는 이렇게 알약처럼 생겼어요. 뭐, 이 클로르칼키로, 과일, 채소, 식기, 뭐, 여름철에 이제 그, 뭐, 양상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예, 씻기도 하는데, 이런 알약들을 이제 그 물 조리대에 해서 뭐, 두 개를 한다든지, 세 개를 한다든지 해서 소독을 합니다. 수용작 소독은 더 많이 필요하겠지만, 네, 이렇게 생겼죠. 27번. 하수도, 변소, 징계 등 오물 소독에 사용하는 소독약은 지금 오물 소독이고요. 이제 하수도, 변소, 징계가 나왔어요. 그럼 징계는요, 쓰레기라는 뜻이에요. 쓰레기. 네. 그러면 이제 하수도 오물이니까요. 뭐 먹는 물은 아니겠지만
네, 지금 생석회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염소소유도 이렇게 나왔죠. 요거는 이제 먹는 물이라고 했고, 네. 클로르칼기는 뭐 수용장이라고 했고, 예, 그리고 하수도, 오물소독에는 생석회입니다. 이렇게 이제 각각의 소독약들이 특징이 있는데요. 각각의 특징이 있는 것마다 이름들을 조금, 외우셔야 해요. 28번. 다음의 소독제 중 소독의 지표가 되는 것은 또 요것도 좀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인데요. 소독의 지표다. 그러면 석탄산입니다. 네. 좀 살균과 소독에서 더러 정말 이걸, 이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을 제가 모아봤는데요. 소독의 지표. 그러면 석탄산. 네. 뭐, 먹는 물 소독. 그러면 염소 소독. 이렇게. 네, 자주 풀으셔서 이런 문제들은 쉽게 찾으실 수 있어야 하고요. 26번 염소 소독의 단점으로 바른 것은 네, 이제 염소 소독 우리 먹는 물 소독이었죠. 예, 네, 이거는 단점이네요. 단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소독력, 강한 냄새, 잔류 효과, 비용이 저렴함에서 지금 잔류 효과가 정답이라고 체크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강한 냄새입니다. 소독력이 강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잔류 효과가 조금 있어야 하고요. 비용도 저렴해야 합니다. 이 잔류 효과가 있어야지 마지막까지 예, 좀 남아있는 것까지 소독을 할 수가 있어요. 잔류 효과는 네, 장점입니다. 장점. 다음 30번. 소독약의 구비 조건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1번, 살균력이 강하고 침투력이 강할 것. 지금 위에서 좀 보고 왔죠? 경제적이고 사용하기 편할 것. 금속 부식성, 표백성이 있을 것. 네, 금속 부식성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소독을 했는데 예, 녹이 스르면 안 돼요. 그렇죠? 4번, 용해성이 높고 안전성이 있을 것입니다. 자, 31번. 분변 오염의 지표군으로 냉동식품의 오염 지표균은 했어요. 지금 보시면 분변 오염이 있네요. 네, 이거 보시고 장규균 하시면 안 돼요. 보시면 여기 뒤에 냉동식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 대장균으로 가시면 안 되고 장규균으로 오셔야 합니다. 네. 지금 분변 오염만 있다면 네, 대장균이 맞아요. 하지만 냉동식품 뒤에까지 어떤 문제들은요, 뒤에까지 잘 읽어보셔야지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 문제가 그런 문제예요. 장규균, 예, 냉동에서도 잘 견디죠? 장수합니다. 그래서 장규균입니다. 냉동식품 나오면 장규균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32번, 다음 중 분변 오염의 지표로 사용되는 것은 이제 나왔네요. 네, 대장균이죠? 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위생관리, 미생물부터 살균 소독까지 강의를 해보았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